안녕하세요. 1월 15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카페 H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전략이 숨어있는 그런 본문입니다. 지난 금요일 본문을 보면 아간을 찾아내서 그를 처벌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략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. 여기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아이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어요. 그 승리가 굉장히 컸습니다. 그들한테는.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요 굉장히 강하고 뭐라고 할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냈다. 그 승리 도취감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성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기고만장해진 거죠.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. 아,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게 독이 됩니다. 하나님이 전략을 주세요.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 보면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뭐 그냥 껌씹듯이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. 그 결과 어떻습니까? 아이성으로부터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. 이 아이성도요 똑같아요. 그 기고만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린 것이죠. 어찌 보면 사람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실패를 되짚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귀결이기 시작합니다. 내가 승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처절한 패배를 맛봤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일러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그걸 전달받았잖아요. 그 말을 잘 듣습니다.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그렇게 전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습니다. 그 뒤에는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겠죠.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. 그러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오늘을 맛보는 것이죠.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겠지만 실패를 기준 삼아서 또는 실패를 지혜 삼아서 한 걸음도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망했던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.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쟁취하면서 점령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.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. 그 결과는 다 실패로 이어졌습니다. 우리가 성공을 했을지라도 더 겸손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듣고 우리의 한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. 오늘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
한 걸음도 전진하고 성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